4차 산업혁명,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재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전보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줄었지만 공학계 진학은 여전히 주춤해서 2025년에는 26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양회원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학의 차세대 에너지 연구실. 누르는 압력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압전소자 개발 회의가 한창입니다. 도로나 신발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차세대 에너지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여러모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는 언젠가는 끝나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우리나라가 좀 이슈화된 전공만 위해주려고 하고, 좀 그렇지 못한 연구들은 좀그 평가절하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면에서는 많이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2025년까지 신규 채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바로 에너지공학 기술자입니다. 지난 2015년 7,900명에서 2025년에는 17,000명으로 해마다 3.1%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컴퓨터 보안 전문가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증가율이 높은 직업군 상위 5위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상황은 유망직업 전망과 정반대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교육개혁 인력은 17만 명 초과 공급되지만 공학계열은 26만 8천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속한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공학 인재가 정작 모자란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대 혁신 방안을 통해 인재를 키우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학계열 전문 인력을 대학에서부터 키우고 기업이나 사회의 수요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편안함과 편리함을 줬던 기술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들에겐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거죠. 기술장이라는 그러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부의 정책이나 대학의 노력이 아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될 공학 인재. 맞춤형 인재 육성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함께 이루어질 때 공학 인재들의 능력이 꽃필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